맥을 처음 구입하면 바탕화면 하단에 딱 아이콘들이 항상 나와 있는데요.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해주고 추가 설정으로 바탕화면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딱 및 메뉴 막대 설정으로 이동합니다. 먼저 크기를 조절해줍니다. 그리고 확대 항목을 체크해줍니다. 확대 항목의 슬라이드를 아이콘의 크기보다 조금만 크게 설정해주세요.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각 가리기와 보기를 체크해주세요. 그러면 평상시에 작업할 때는 메뉴바가 보이지 않고 마우스를 하단으로 이동했을 때만 나타납니다.